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 241페이지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죠.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것 중에 공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무권 대리 행위죠.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마 다음 주에 할것 같은데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정지 조건이란 뭐냐 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시기부 법률행위죠.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3일이란 말이죠. 자, 1월 3일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2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우리가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현재 1월 3일은 아직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 시기가 도래해야, 기한이 도래해야 비로소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우리가 배운 게또 하나 있네요.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비영리 법인이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자산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영리 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기로 하면 일단은 무효인 거죠. 다만 나중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네요.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1번과 4번 우리가 공부했고요. 2번과 3번은 다음 주 법률행위 부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오늘 하는 건 뭐냐 하면 5번이죠. 토지거래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거래죠. 자, 그 지역이 현재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었는데 계약을 했다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뭐 아파트 가격이 등했다, 뭐 투기가 의심된다 이런 뉴스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해에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좀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좀 판례까지 보시면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정리하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다음에 판례를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자, 교재 2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거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은 얘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루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다른 무효와 다른 것이 뭐냐? 다만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유효성을 긍정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 무효에 다른 거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에서 그 매매 계약이 현재 무효라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해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이죠. 유효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됐다면 그 중도금 지급은 유효한 것이니까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협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는데 이것을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나중에 채권법 해제할 때 말씀드릴 건데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고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그 거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있고요. 그 거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협력 의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로 사기다, 강박이다, 제한 능력이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뭐 강행복귀 위반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기타죠. 자, 지금 우리가 원칙, 예외, 기타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지정해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허가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는 순간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중간 생략 등기죠.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죠. 이게 원칙이에요.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세 번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했는데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거래가 무효인 상태에서 건물만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토지거래가 무효라면 건물거래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확정적 무효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불허가 처분이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예외적으로 유효했던 것들도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돼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쌍방이 거부하는 경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도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근데 쌍방 당사자가 모두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확하게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신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쭉 읽어보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더라도 충격받지 마시고 그냥 책, 이렇게 소설책 보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어차피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있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245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거죠. 그럼 확정적 유효인 것은 여기 하나죠. 지정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답은 뭐예요? 5번.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게 답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1번.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죠. 2번.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인 경우 3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거죠. 쌍방이 거부하는 거예요. 쌍방 모두가 거부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인 거죠. 4번 정지 조건부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불성취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3번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자, 무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무효였던 것이 그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로 뒤바뀌는 것이 유동적 무효라면 무효행위 전환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그 잠깐 볼까요? 자, 의에 나와 있고요. 전환의 요건. 일단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2번 공교롭게도 유효한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3번 당사자의 의사 그 무효인 법률이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4번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전환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원칙적으로 무효행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이 되면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 불가능한 경우 안 되는 게 있다.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의 어음용지에 작성이 돼야 유효한 것이고요. A4에다가 작성해야 하얀 백지에 작성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식행위. 다시 말하면 어음을 어음용지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얀 백지에 작성했기 때문에 무효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차용증으로서 채권증조로서는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얀 백지에다가 어음이라고 적었더라도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으로서는 충분한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된다.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 채무액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예외적 허용이죠. 예외적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인정하는 게 있죠.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뒷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행위 전환은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판례가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에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단 원칙과 불가능한 경우 꼭 기억해 두시고 예외는 이런 거예요.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요식행위입니다. 무효인 요식행위죠.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양자 입적으로서 전환돼서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자식을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뭐로서요? 친자로서.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뭐이긴 한 거죠? 양자이긴 한 거죠.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부간의 친자를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인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한 거죠. 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뭐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는 자식 아니면 서자 이런 거거든요. 세컨드 자식. 예를 들어가지고 회장님이 와이프가 있는데 젊은 여자 사이에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 부부 사이의 아이로 올렸어요. 혼인의 출생자로 친자를 시킨 거죠? 무효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 회장님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 자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회장님은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한 것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작성을 했는데 그 증인에게 증인 적격이 부정된다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무효인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자필로 썼어요. 근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뭐가요? 증인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무효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쭉 적었는데 일단 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뀐 예예요. 근데 이거 외우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큰 틀을 찾아내면 돼요. 여섯 가지가 다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죠. 다시 말하면 친족 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또 유언은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무효행위 전환으로 되는 것은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식행위로 바뀔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또한 우리 판례는 친족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추가할 것은 뭐예요? 전에 뜬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가 없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이 될 수가 없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247페이지 오시면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그죠?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고 교재를 볼게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첫 번째, 불가능한 거, 할 수 없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복귀 위반이죠. 더 많지만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요 세 가지는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는 거다. 시험에 나온 건 강행복귀 위반이 나왔었고요. 불공정한 법률에 주의하셔야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재는 이 내용이 주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효과를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의외로 많지 않은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통정원이죠. 요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요 세 가지는 추인한다 그래서 과거로 뭐 하진 않아요? 소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가 가능하죠.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무권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풀 수가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 247페이지 139조가 나오고 민법 규정이 나오는데 이 139조가 적용되는 것은 요 세 가지죠. 의사무능력
진양사 표시, 통종어의 표시고요. 요건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넘겨보시면 효과 해가지고 요 세 가지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나 특이하려고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취소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강박을 이유로 증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했냐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나서 뭐 했냐면 추인을 했어요. 이 추인은 뭐냐. 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 증여기간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후에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다. 물론 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소멸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취소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248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